sitting at the coffee table where you're reading Kierkegaard. Minutes later, you proceeded to say something that almost broke my heart. You said, darling, I'm tired of living my routine life. 수다 떨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오후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비건 브런치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햄버거, 비건 버거를 만들어 볼 텐데요. 저는 미리 지금 이렇게 맛있는 빵을 미리 구워놨고요. 오늘 하이라이트는 사실 그 안에 들어가는 패티인데요. 첫 번째로 현미밥이에요. 네, 오늘 사용하는 현미밥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큰술 정도? 주재료는요, 흰콩을 사용할 거예요. 흰콩에는 철분과 또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고요.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요, 비건들에게는 아주 좋은 식재료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또 현미밥에는 점성이 있어서요, 한 큰술 넣어주시면 이게 서로 패티가 붙을 때 굉장히 좋겠죠? 동밀가루도 큰 한 술. 메셔로 으깨 주세요. 현미밥은 또 현미에 들어있는 또 영양을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모유수유로 얻는 그 단백질이 1칼로리당 7%나 얻는데요. 근데 현미밥은 그거보다 1%가 높은 단백질 함유량이 8%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건으로 살아도 굉장히 행복하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 수 있어요. 네, 메쉬로 다 으깨주셨으면요. 저는 패티에 약간 상큼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요, 사과를 미리 갈아놨어요. 사과를 조금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적양파, 마늘 조금, 소금후추, 주시고 섞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하게 들어가는 향신료가요, 카레가루예요. 카레가루도 2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그 은은하게 버거를 한 입 딱 베어 먹었을 때 퍼지는 그 카레 향은요, 아주아주 일품입니다. 네, 이제 패티 반죽은 끝났고요. 이제 이거를 맛있게 익히면 돼요. 먼저 물을 살짝 올려서요, 살짝만 둘러주시고요,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프라이팬이 익기 전에 얼른 두툼하고 맛있게. 좋아요. 네. 아우, 뿌듯해라. 패티가 아마 만들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바삭하고 육식자들이 좋아하는 그 육즙 있죠. 딱 이렇게 든든하고 막 이런.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게 못지 않아요. 정말 제 친구 중에 정말 육식주의자 한 명을 간택하여 한번 먹어볼래? 해서 꼬셔서 먹여봤는데요, 굉장히 맛있어 하면서 원샷했어요. 그래서 햄버거도 원샷할 수 있구나,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만들어 보셔서 드셔보시면 아마 제 말이 뭔지 아실 거예요. 사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건 이렇게 해놓고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입만. 그럼 누구는 아, 치사하게 너가 만들어 먹어. 근데 그런 게 더 맛있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도 완전 노릇노릇해가지고요, 두툼한 그 정말 소고기 막 육질이 막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패티가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그릇에다가 넣으면 되겠습니다. 아우, 패티는 아주.